이승주 오늘 술 봤나 보다? 역시 사람은 저 놀던 데서 놀아야 해. 아, 편하다. 이거 랍스터니 킹크랩이니? 랍스터구나? 뭐야 윤승주? 연애한다고 우리 모임에 얼굴도 안 내밀더니. 연애도 무슨 고생만 했다야. 고생이라니? 아 몰라. 이런 안락한 참 좋다. 구내 식당, 자판기 커피, 순댓국.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이런 거 먹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다. 아 뭐야 내 잠 비웠잖아. 따라봐. 좋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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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.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금참사한테 줘. 금참새 할아버지 저 어떡하죠? 이 금참새 아무래도 저 그게 다시 못 보면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자신 있었는데 이런저런 조건 안 따지고 그의 사랑을 자신 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가 봐요. 팔이 뭐더라? 그의 웃음소리, 저를 보던 미소. 할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승주는요, 저를 보면 어린애처럼 막 달려오거든요. 승주, 웃으면 참 예뻐요. 그의 샴푸 냄새, 비누 냄새, 향수 다 잊을 자신이 실은 없네요. 할아버지 저 어떡하죠? 최근담에 이르기를 기왕지실 불여방장 내 집이라.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면 다가올 잘못을 막음만 못하니라. 어떡하기는? 아, 아니 저 집은 만나러 가야지 이 못난 놈. 자, 빨리 가봐. 가서 말해 잘못됐다고. 할아버지,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3만 6천 날 병들어 아픈 날 늙는 날 빼면은 며칠 안 남아. 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냥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꽁꽁 참으면서 살아. 아 빨리 가봐.
선배님. 밤늦게 미안하다.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. 네, 말씀하세요. 혹시 승주. 언니요? 지금 없는데요. 아니, 그게 아니고. 정말 유학한다니? 네, 가요. 서류 준비되는 대로 갈 건가 봐요. 빨리 갈 건가 봐요. 지금 집에 있니? 아니요. 친구들 만난다고 늦는다고 전화했어요. 그래. 고맙다. 잘 자라. 네. 선배님도 안녕히 주무세요. Thank you.